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목을 이렇게 뽑아 보았어요. 다시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초대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졌죠.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 구별되지 않는 행동들, 그것은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와줬던,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키는 게 거룩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써놓으셔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룩이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얘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지 사람 앞에서 거룩한 거 아니야.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기억하세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우리 제가 이제 가르치는 감리교 신학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다 끝나고 태종대에 있는 동백섬을 이렇게 걷는데, 해변가로 이렇게 층계들이 나 있고요,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아주 멋진 절경이 있는 곳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곳을 넘어가지 마시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남자가 있더라. 제가 속으로, 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것이지 아름다움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선을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제 추석에 가족들 모이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면 우리들이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산 소망을 붙들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